근데 치스타 노래가 생각보다 듣기에는 되게 편한데 부르기 좀 까다로운 곡이라서 조금 생각보다 디테일이 많은 노래라 엉덩이를 아무래도 터는 부분들이 많아서 개다리춤도 있고요. 우린 라이브를 하잖아. 엉덩이 이거 이렇게 튕기면서 라이브 하면은요 이게 계속 Touch my body 이렇게 돼요. 그걸 잡고 하는 거야. 밴드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아있고 우리 춤해야 되고 노래해야 되고 표정해야 되고. 맞아. 그런 게 조금 걱정은 되죠. 내가 이런 걸 보고 살다니. 갑자기 이런 걸 보고 살다니. 구두가 너무 무거워졌어. 지금 안 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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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 팀 화이팅! 각자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으실 텐데 일단 원곡 가수의
감상평. 뭐 일단 처음에 딱 서 있을 때 발끝 포인. 발끝 포인. 딱 서 계시는데 발끝이 이렇게 딱 포인이 딱 되신 걸 보고 아 진짜 끝났다 이거 하시는데 치마 이바디가 밴드로 하면 되게 심심하게 들리는 곡이에요. 원래 약간 트윙클 그 브라스 기반으로 돼 있기는 했는데 저희 건 그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목소리로 다 채워주시니까 이 랩 주고받는 그 파트가 너무너무 신나고 막 같이 춤추고 싶고 막 맞아요. 너무 에너지를 저 여기서 계속 쳤어요. 맞아요. 저희도 계속 쳤어요. 계속 쳤어요. 네.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고 가서 이걸 봐도 되나 정말 레전드 공짜로 봐도 되나 그러니까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무대 위에서 연습실만큼 에너지가 나올까? 신발이 일단 오늘 되게 그렇지. 맞아요. 저도 신발 불편한 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진짜 무거워요. 때는 오, 잘... 이게 비어 있는 게 아니네. 아니, 네. 꽉 차 있어. 진혁 씨 한번 이거 신고 해봤으면 참 좋겠어. 남자니까 뭐 이럴 일이 별로 없잖아. 아니 요즘에 괜찮습니다. 그럼 요즘에 다 힐 신고. 아 그래요. 자, 미미 시스터즈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하세요. 은미 누나부터. 저한테 만약에 저 춤을 춰야 된다고 했으면 진짜 도망갔을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근데 처음에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어서 우리 둘이서부터 네, 배워보고 싶더라고. 와. 네, 배워보고 싶더라고. 와. 배워보고 싶더라고. 와. 와. 멋있어. 어. 꼭 해보세요. 허리 아플 때 최고예요.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모니카. 너무. 어떻게 추는 건지. 너무. 어떻게 추는 건지. 일단, 이 무대, 춤 잘 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춤 잘 췄다보다 더 놀라운 건 그냥 성량이에요, 볼륨. 아. 저 춤을 추면서. 맞아. 한 발로 서 있잖아요. 한 발로 서 있는데, 이거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볼륨이 평상시에 낼 수 있는 게 10이면, 한 발로 떠서 몸을 흔들면, 한 많이 내야 6, 7일 텐데, 거의 8, 9, 10 같은 볼륨이 그냥 똑같이 나와요. 몸이 떠있는데. 근데 누나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 누나는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소리를 어떻게 잡았어요, 다시? 이번 누나? 나? 너지. 아, 나 안경 왔어. 미안해. 나 린디 형이 불러. 아니, 형 누나가 사실 이제 노래를 서 있는 것처럼 불렀거든요, 누나 춤추면서. 저기 뭐냐, 박 감독께서 항상 저한테 욕을 하기를. 언니, 누나, 서 있을 때 배에 탁 힘을 줘야 돼. 그리고 제가 맞아. 이제 허리가 약해서 잘 안 그러니까 흐느흐느 하잖아요. 살짝 잡으면서 제대로 서 있으려고 노력했고 자세가 바라지니까 그냥 힘이 바로 뽑아내기가 편했어요. 제가 기대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볼륨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볼륨이 두 분 다. 아, 노력했어요. 놀라운 호흡이고 나중에는 정말 노래 듣고 있었어. 맞아. 와, 너무 좋다. 아까 두 분이 하실 때 우리는 미미팀이고 뭐 신인팀이지만 저기서 춤추시는 두 분을 보면서 아니 저분들이 내 팀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도 마찬가지였어.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감동을 미래의 우리를 보는 그 그림을 미리 보는 것 같았어요. 맞아. 완전 너무 막 울컥했어요. 넌 표현도 잘한다. 이럴 때만 그래. 한 번.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편집이 대박이고 꼭 편집. 1년에 한 번 하는 건지 나가야 됩니다. 후련해요. 오늘 잘 잘 것 같아. 그러니까. 끝까지 해냈다는 거. 그런 것도 좋고.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고. 아, 그럼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죠, 뭐. 그렇죠.